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니까 홍대 버스킹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버스킹으로 꽉 채웠던 길이 이렇게 그냥 차가 다닐 정도로 버스킹 공연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버스킹을 안 해서 없는 건지 거리가 그냥 한산해졌어요. 원래 이 거리가 주말에는 버스킹 하는 친구들 꽉 채워졌었는데 지금 버스킹이 없습니다. 버스킹을 안 해요. 예, 오랜만에 와본 거리 버스킹 찍으러 왔는데 버스킹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예, 특히 외국인들이 별로 없네요. 전에는 외국인들이 절반, 한국 사람들이 절반이었는데, 지금 버스킹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도 없고 외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길래 이 버스킹 거리를 살려서 젊은 친구들이 다시 즐거운 버스킹 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본인들의 끼를 발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지금 홍대 버스킹 존인데 이렇게 버스킹을 하지 않아서 한적하게 자전거가 지나갈 정도로 이 거리가 바로 버스킹의 무대였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버스킹이 다시 시작하기를 기원하면서 홍대 거리부였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영상 녹화를 계속 하고 싶네요. 여러분, 당분간 홍대 버스킹이 중지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홍대 거리가 이렇게 썰렁해져서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이나 상가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아우성인데 더군다나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예, 홍대 버스킹 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년 전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2년 전에 버스킹 하는 모습과 함께 영상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화의 거리가 이렇게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썰렁한 거리로 바뀌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홍대 버스킹 거리였습니다.